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을 상호금융이라고 하죠. 이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이 힘을 합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나선다고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이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농협 등 상호금융권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국민 체감형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나섭니다.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서민층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상호금융의 지역 밀착과 서민금융기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을 비롯한 새로운 금융회사들이 출현하고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이 살아남는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이 내놓은 금융혁신 방안은 크게 조합원, 예금자, 채무자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호금융은 서비스 이용자가 출자자, 그러니까 주주로서도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금융은 IT 기술을 활용해 주주 권리를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조합의 탈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이나 배당금 규모는 무려 3,682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소 파악이 어렵고 돈을 받으려고 해도 직접 조합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금융권에서는 IT 기술을 이용해 주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상호금융권은 IT 기반 서비스에 다소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신 IT 기술과 공공정보 등을 활용해 자신의 출자금이나 배당금을 조회해 볼 수 있고 조합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본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들의 권리도 강화됩니다. 상호금융 이용자들은 서민층과 저신용자의 이용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호금융 업체별로 중도 해지나 만기 이후에 이자율 지급 등에서 원칙이나 기준이 미비해 다른 금융권에 비해 예금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은 중도 해지나 만기 이후 이자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타 금융권에 준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상호금융 이용자들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호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은 이러한 채무자들의 특성을 파악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보다는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최대한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원 및 금융소비자를 위한 의미 있는 일에 저희 농협 상호금융이 함께하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호금융이 이번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지기반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빡센 뉴스 이승용입니다.